잎으로 알아보는 애니시다의 상태입니다. 개화된 꽃이 쉽게 떨어지며 줄어들고 잎의 간격이 엉성하며 줄기가 길게 성장하는 경우에 빛 부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. 밝은 직사광선을 6시간 이상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키워주시는 걸 권해드리고요. 줄기의 아랫부분부터 검게 변하며 물러지고 잎이 떨어지는 경우에 가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. 환기가 잘 되는 곳으로 이동해서 겉흙을 잘 말려서 키워주시고요. 잎이 노랗게 변하면서 우수수 떨어지는 경우에 빛 부족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빛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잎의 컨디션이 떨어지며 응애나 깍지벌레 등이 보인다면 환기가 잘 되는 곳으로 이동시켜 주시고요. 살충제와 살균제 등을 이용해서 제거해 주시고 충분한 빛과 환기로 흙이 마르고 젖는 순환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. 개화가 끝난 꽃과 시든 가지들은 가지치기 하여서 수형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.